법열 이런 말로 열인데 친척지간에 여기 마을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. 각자의 재산과 각자의 생활을 하지만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있죠. 강골 마을. 강골은 강동이었어요. 강을 이렇게 흘러갔어요. 그래서 강동 마을에 강골 마을로 변했는데 이 강골 마을의 풍수부터 모든 것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열하당이어서 제가 한 시간에 허락을 받았습니다. 제 이름은 여기는 오영순이라 써져 있고 버스 속에서는 제가 소우라는 필명으로 시를 짓고 있습니다. 이렇게 표현했죠? 네, 반갑습니다.